오디는 뽕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죠. 달콤한 맛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예전에는 아이들 간식거리지만 요즘에는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랙푸드입니다. 보리수는 뭐 인도산이죠. 네. 산딸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나올 때인가요, 이게 바셀기가? 어이구. 야미 일상 노트는 지난번에 마늘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이제 뭐 오디 매실 또 이 경동시장에는 뭐 다양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외에 또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기간은 좋죠. 예.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거는 모르고 좋은 거 있어. 다 저기 매실. 25,000원, 3만 원, 10kg. 이게 아유 파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색깔? 파란 거는 장아찌 같은 거 하기 좋고. 예. 그거는 장아찌 엑기스, 또 홍매실도 장아찌 엑기스 다 되놓고 엑기스. 아 이건 이건 홍매실이고. 얘는 청매실이고. 예. 이거는 겸용 장아찌 엑기스 다 되는 거예요. 아 예. 얘는 장아찌밖에 안. 엑기스. 엑기스요? 이것도 장아찌도 이것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매실주 담그는 건 뭐가 좋아요? 이런 거 홍매실. 홍매실. 아, 매실주. 매실주. 아 술 담는 술. 거 청매실도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청매실이요, 취향. 청매실도 이렇게 노란색이 이거 황매실. 이거가. 그거는 네? 나무에서 원래 열매예요. 아. 만 원. 아. 자, 매실 들어가세요, 매실이요. 왜냐면 싸게 파니까 이런 게 비운다니까 천 원대 넘으로 산다. 동의 보감에는 매실은 맛이 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에 활기를 차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소시나 일반 소시나 설탕을 넣고 소금을 넣고 요게도 있고? 적당따로 네 그래가지고 물론 그냥 한 정도는 가져가요. 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자 매실이라고 하세요. 매실이요. 25,000원, 3만원짜리도 있어요. 어서오세요, 아버님. 23,000원짜리 2만원. 네, 홍매예요. 청매 2만원, 홍매 2만원, 요거는 15,000원. 이걸 나눠드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홍매. 아리, 어? 이게 큰 건 어디다 쓰는 거야? 아리 큰 게 별로 없어. 짜가지 엑기스. 차라리 그럴 거면 요런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뭐 살구 같아. 아이 엄마. 뭐 하실라고 또. 홍매도 이만. 손님 받아야 돼. 토요일이면. 그러니까. 설탕 되는 건 홍매가 최고예요. 자, 매실 들어가세요. 문이요? 자, 매실 들어가세요. 예, 매실과 다르게 털이 이렇게 보실보실 나 있는 거는 이제 그 개복숭아죠. 예, 산 속에서 자생하는 개복숭아는 모양은 뭐 예쁘진 않지만 그 약효가 아주 그 뛰어나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야생 복숭아, 즉 개복숭아를 구입하실 때는 될 수 있는 한 농토에서 많이 떨어진 네, 그런 그 야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있고. 아, 약간 되게 괜찮아. 약간 되게 맛있어요. 매실 종류는 약 35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 보급된 품종은 10여 종이고, 이 청매실과 홍매실은 품종이 아닌 색깔에 의해서 뭐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막 익기 시작하면은 장아찌를 중간 정도 익었을 때는 액기스를 담그고요. 완전히 익으면 소금 절임을 보통 이제 그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 소금 절임을 많이 그 해서 먹고 있죠. 아유, 그거 이쁘네. 이거 얼마 시켜? 이거 한 상자에? 7,000원. 네. 네. 얘는 냉동해 놓은 건가 보다. 네. 엄마 이리 와봐, 이쪽으로 돌아와. 여기 3만원짜리 있고. 얼마면 500g 팔아요? 500g 만원. 이게 얼마예요? 아니, 큰일인가요? 만원이에요. 제일 큰 게 뭐예요? 9,000원에 가져가셔. 9,000원, 500g에 14,000원, 500g에 15,000원. 제일 높은 게. 500g 그냥 먹을 거예요, 언니? 얘기 먹을 거예요.